제보자 백승진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군 복무 시절에 한 선임이 자신이 겪은 일이라면서 들려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단 20년 전 20살 첫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 술을 마시기로 한 거죠. 야, 너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다 왔어, 다 왔어. 왜 이렇게 애가 급해? 동원아. 나서기를 좋아하는 현민이가 괜찮은 아지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폐가. 아, 그렇다. 괜찮네. 야, 씨. 괜찮지? 분위기 괜찮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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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야. 아이, 깜짝이야, 진짜. 랜턴 불빛에 비춰보니까 제사 때 쓰는 나무 그릇 있잖아요. 어? 제기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굴러가는 제기를 따라서 불을 이렇게 비춰보던 저는 곧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둠에 적응되면서 집안 풍경이 점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진. 사진?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힌 가족사진이 집안 곳곳에 이렇게 걸려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수북히 쌓인 먼지만 없었다면 방금 전까지 사람이 살았다고 착각할 정도였죠. 무슨 사연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르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나만 들은 거 아니지? 나도 들었어. 족성은. 야, 인형. 그때 인형. 현민이가 바닥에서 손때가 잔뜩 묻은 인형을 주워들었습니다. 인형 배 누르면은 그 노래나 아, 목소리 아, 나오는 거 아시죠? 아, 누르면. 아, 야, 재수없게 인형이 왜 여기 있냐 이게. 빨리 치워, 빨리. 빨리 치워. 어휴, 기분 나쁘네. 처리했어. 동아, 수고하다, 치워. 아, 술 좀 먹자. 야, 술, 술. 동아, 술. 저하고 친구들은 폐가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짠! 아주 본격적으로 술판이 벌어졌죠. 달빛이 환히 비추는 게 랜턴이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새벽이 됐는데 구라 좀 치지 마. 입만 벌리면 구라야. 야, 근데 현민이 어디 갔냐? 몰라, 여기 있었잖아. 어디 갔어? 언제부터 자리를 비운 건지 현민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어요. 야, 최현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라. 이번엔 문이 아주 세게 닫혔습니다. 야, 최현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안 무섭다니까 빨리 나와. 하지만 아,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안 무서워, 새끼, 안 무서워. 결국 거실로 나가봤죠. 저하고 친구들은 현민이를 부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랜턴 불빛 너머로 이불 덮인 커다란 침대가 보였어요. 얘가 설마 여기서 자나? 야, 태영이 자냐? 아, 이불하고 침대 시트가 그건 아주 오래돼서 굳어버린 혈흔 같았습니다. 방 안을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마치 사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막 출입금지라고 써있는 그런 노란색 줄이 막 나뒹굴고 있었어요. 야. 최현민 너지? 아, 장난치지 마! 둘러서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서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새 술기운이 싹 달아나고 현민이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 집안을 더 살펴보기로 하고
다른 친구 둘은 바깥을 둘러보러 나갔어요. 주현미! 혼자서 이리저리 이렇게 랜턴으로 이렇게 비춰보는데 어? 주방 쪽에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는데 이거 손바닥 자국이잖아. 근데 그 모양이 참 이상했어요. 이 손바닥 자국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것도 한 방향으로만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로 뭔가 무거운 게 끌려간 듯한 흔적도 있었고 이게 대체 뭐지? 엉금엉금 기어간 듯한 그 흔적은 나중에 주방을 쭉 가로질러가지고 싱크대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저 싱크대에 현민이가 있는 거 아니야? 흔적이 끊긴 그 싱크대 안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졌어요 그냥. 왜냐면 그 싱크대 안에 시뻘건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시 제가 눈을 떠서 봤더니 그건 다름 아닌 내 친구 현민이었습니다. 싱크대에 억지로 이렇게 몸을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아, 너 왜 여기 있어? 빨리 가자.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 빨리 가자고! 몸을 살짝 흔들어 봤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현민이 잤어! 야! 빨리 지금 그대로 와! 곧바로 친구들이 달려와서 처음에는 황당한 듯이 현민이를 쳐다보다가 곧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 왜 여기 있어? 현민아. 야, 이상해. 현민 나와봐. 그거 좀 봐, 오지 마. 아니, 나와봐. 야. 야, 빨리 땡겨! 나와봐, 씨. 동원이, 송준이 같이 이렇게 현민이를 붙잡고 당겨봤는데 그 친구의 몸 싱크대 안에서 조금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현민이 몸이 싱크대 벽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 현민이를 이렇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밖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아저씨들은 집 안으로 달려가서 굵은 밧줄을 꺼내가지고 현민이 몸에 이렇게 동동 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현민이가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가지고 입에 거품까지 물고서는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고 무서운데 한 아저씨가 소리를 퍽 지르셨어요. 뭐래? 안 당기고! 우리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밧줄을 붙잡고서 정신없이 당겼습니다. 그렇게 한밤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죠. 현민이를 싱크대에서 꺼내기 위한 줄다리기. 그냥 이를 악물고 더 힘껏 당기고 또 당기고 했죠. 근데 밧줄을 아무리 열심히 당겨도 아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현민이를 봤더니 싱크대에 붙잡고서는 막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5분, 10분, 20분. 근데 밧줄은 단 1cm도 우리 쪽으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좀 당겨봐! 아이고, 걸린 것 같은데. 아이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악에 받쳐서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렸어요. 그 노력이 통한 걸까요? 나온다! 밧줄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끌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사를 몰아서 더 이를 악물고 다 같이 죽으림을 다해서 줄을 당겼죠. 어느새 현민이 몸이 싱크대 밖으로 반 정도 빠져나왔을 때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턱 하고 풀리면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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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안전하자. 안전했잖아. 구급차 한번 치고 119 119. 저기 어떻게 들어가 있던 거야? 아 진짜. 지금까지 그 친구를 붙잡고 있던 거대한 힘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얼마 후에 구급차가 와서 현민이를 이렇게 실어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병문 아래 간 저와 친구들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팔가에서 소리 나는 인형을 밟은 후로 인형.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몸을 좀 움직이려고 이렇게 방을 나섰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면서 집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집안 풍경도 완전히 달라지고 폐가가 아니라 마치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처럼 어떤 남자가 뛰어들어왔대요. 서늘하게 날이 선 길고 뾰족한 회칼을 들고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현민이가 바로 앞에 있는 식탁 밑으로 급하게 몸을 숨겼는데 저봐 남자가 집안을 수색하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현민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서 도망갈 곳을 찾았죠. 근데 자꾸 싱크대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싱크대 문이 아주 살짝 열리면서 자꾸 새하얀 손이 현민이를 불렀다고 했어요. 이리 오라고. 그렇게 싱크대 안에 한참을 숨어있는데 문이 펄컥 열리면서 그 검은 모자의 남자가 이제야 찾았다는 듯이 섬뜩하게 웃으면서 현민이를 거칠게 붙잡고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때 작은 손이 쓱 나타나서 현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 정도로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에게 끌려가지 못하게 말이죠.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현민이를 사이에 두고서 힘겨루기가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 남자 모습이 사라지고 현민이를 붙잡고 있던 힘이 모두 사라졌대요. 싱크대 밖으로 튀어져 나온 현민이는 놀라서 뒤로 돌아봤는데 그 싱크대 안에 웅크린 작은 꼬마 여자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는 현민이를 보면서 천천히 손을 흔들었대요.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검은 옷에 칼을 든 남자. 그리고 싱크대에 있던 꼬마. 현민이 앞에 나타난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 바로 심야 배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준우야 이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아, 다녀오겠습니다. 일단 제가 평소 가던 곳도 아니었고 지도를 봐도 대충 동네가 외곽이구나 싶더라고요. 또 시원한 밤공기를 가르면서 10여 분을 달렸나. 점점 동네 외곽으로 갈수록 가로등 불빛이 점점 줄어들더니 가로등이 없는 걸로도 모자라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진입을 못하고 입구를 기웃기웃거리면서 망설이다가 어디 맞아? 별일 있겠어. 기분 또 꺼졌네요. 다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진입하려는데 깜짝이야. 네. 누구세요? 저기요. 오토바이 전조등 불빛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밤길에 혼자 있는 사람 그게 누구든 간에 되게 무섭고 꺼림칙하잖아요. 뭐야. 왜 그래.
아, 무서워 진짜. 아,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누가 잘못 보면 귀신인 줄 알겠네. 그 여자분을 지나쳐서 숲길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덩그러니 놓여 있는 집 한 채가 보이더라고요. 여기 맞나? 아, 이거 맞는 거죠, 여기? 입구부터 나무가 우거져서 더 어둡고 버려진 거울에 가구에 한눈에 봐도 뭔가 오랫도록 방치된 집 같은 거예요. 여기 그 치킨 배달 왔는데요. 허름한 걸 넘어서 사람 사는 온기가 빠져나간 듯 분위기 자체가 싸하더라고요. 아, 뭐야. 여기 계세요? 계세요? 저기요? 아, 저 여기 그 치킨 배달 왔는데요. 저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그 치킨 배달 왔는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있었네. 야, 저 꼬마야, 혹시 여기 치킨 시켰니? 여기 어린 아무도 안 계시니? 문틈 사이 보이는 집안은 불이 하나도 켜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야, 저 꼬마야! 꼬마야! 아이가 제 손에 든 치킨 봉투를 말없이 이렇게 잡아당겨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기 그 치킨 결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꼬마야! 현관에 서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둘러봐도 아까 받아든 치킨을 먹느라 부스럭부스럭된 아이의 인기척 외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돌아가면 내 월급에서 깎일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 예, 사장님. 그 치킨값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치킨값을 못 받고 있거든요? 야, 이진우! 예? 빨리빨리 안 다닐래?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라 마련 진짜... 해야 내가 퇴근할 거 아니야. 빨리 들어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여보세요? 아, 뭐야. 자기가 가라고 해놓고. 마치 애가 막 자지러지는 그런 우는 듯한 울음소리 같은 게 아까 남자아이가 들어간 방 쪽에서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 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서 꼬마야, 괜찮니? 그래서 곧바로 손전등을 비춰서 집안을 이렇게 둘러봤죠. 저기 저 배달인데요.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그제야 밖에서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집 안의 풍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배달인데요. 집안 곳곳에 뿌옇게 내려앉은 먼지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아이가 지내기는커녕 어른들도 살기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괜찮니? 이번엔 방 너머 깊은 곳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땠냐면 무섭다는 생각보다 혹시 아이를 봤으니까 아이가 방치가 혹시 되거나 학대당하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어갖고 그래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치킨값은 그렇다 치고 아이 상태를 일단 확인하고 가자.
저기요. 저기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요. 저 잠시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그냥 벽에 걸린 옷이더라고. 아 씨, 깜짝 놀랐네, 진짜. 아 씨, 여기 분명히 급방인데 여기 꼬맹이 진짜 어디 간 거야, 진짜. 그때부터는 유머를 한기에 소름이 끼친 저는 서둘러서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계셨나요? 현관문 쪽으로 뛰쳐나오던 제 눈앞에 아까 그 남자 애기랑 웬 할머니 한 분이 주방 건너편 방에 인기척도 내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분명 이쪽으로 아까 애기 한 명 들어갔었는데. 진짜 소스라치게 놀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애기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치킨 값으로 보이는 돈을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아까 저 방에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빨리 가게로 이제 돌아가 퇴근해야겠다 생각이 앞서서 얼른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깜짝이야, 진짜. 또 이렇게 마지막 배달을 완수하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는데. 깜짝이야. 아니 오토바이 전조등을 이렇게 켜진과 동시에 정말 새까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정면 향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누구야? 아이고, 아예 떨어지겠어. 아이고,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오밤중에 저 집에 뭔 일로 오셨어? 아, 예, 저 여기 치킨 배달 왔는데요. 치킨? 예. 아니, 치킨을 누가 먹나? 예? 아니, 내 말은 아, 저 집에 누가 있었어? 아, 저 여기 그 할머니가 그 손주 주시려고 치킨 시키신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시방. 그짝이 저 집에서 할머니랑 아를 봤다고? 예. 죽은 아들을? 예? 아휴, 저 두 사람 죽은 지가 한참인데 저 집 빈집인 지 한참인데 뭔 소리래, 시방. 진짜 씨. 온몸에 소름이 끼쳐갖고 오토바이를 몰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 내가 지금 뭐에 홀린 건가? 내가 진짜 몰라 죽겠다, 진짜 씨. 진짜 씨. 그런데 저 앞에 아까 오는 길에 그 여자가 아직도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순간 그 마주친 그 여자의 얼굴이 입이 찢어져 웃고 있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야 이준호, 너 오늘 왜 이래? 지금까지 어디 갔다 온 거야?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마감 시간까지 배달하고 있구만. 아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건데요? 아 대체 무슨 배달을 말하는 거야? 아 저 배달 왔다 갔다니까요. 가지 않아도 될 배달을 갔다가 황당한 일을 지금 겪은 거잖아요. 보너스잖아요. 보너스. 응.
으이씨, 이리 와봐! 아, 아니, 봐봐! 장부에는 제가 방금 다녀온 배달 주문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어? 늘 그랬던 것처럼 새벽 2시 이전 배달 주문이 마감된 채였습니다. 나 아까 아니 저 갔다 와서 돈 받았는데? 잠시만 뭐야? 응? 아까 할머니한테 받았던 그 치킨값이 주머니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을 겪고 얼마 후에 저는 제가 다녀왔던 그 마지막 배달의 경험이 진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다녀온 집이 원래 할머니랑 외손주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딸이 사위랑 이혼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혼자 외손주를 키우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그만 집에서 사고사를 당했는데 할머니가 이런 사이에 그렇게 됐구나. 할머니께서 손주가 그렇게 된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농약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따님도 사체를 보고 본인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제가 다녀온 마지막 배달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손주에게 치킨을 먹여주고 봤던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설마 길 위에서 봤던 그 여성 역시 아이의 엄마는 아니었을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3년 폐차장에서 벌어진 믿지 못할 사건입니다. 당시 군에서 막 전역을 한 저는 아버지의 폐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야간 경비였습니다. 차에서 이렇게 부품을 떼가려고 도둑들이 이렇게 들 때가 있었거든요. 뒤진다 진짜. 아 쫄보 새끼 씨. 야 너 군대 다시 가라. 어? 어? 형 일도 안 하면서 야간 수당 받는다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야야 알았어. 아 야 잠깐만. 아빠. 야 알았어. 아. 밤늦게 사무실을 지킬 진짜, 때마다 제 옆에는 늘 승철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승철이 형과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폐차장 입구로 환한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비쳐들었습니다. 뭐예요? 어, 승철이. 아, 형님. 확인해달래. 사고 쳐야. 아니, 뭐 살릴 거 있을까요? 살릴 거 살려야지. 어, 그래요? 와, 사고가 크게 났네. 탑승자는 어떻게 됐대요? 현장에서 죽었대. 사고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부서진 차체가 온통 피칠갑이었어요. 형! 피! 아, 이 사람 제대로 수습 안 했네. 승철이 형 눈에 떨어진 건 그 머리 가죽 살점이었던 거. 그런데 며칠 뒤에 야 내가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해줄까? 뭔데? 나 귀신 봤다. 귀신을 봤다고? 어디서?
꿈에서? 아, 웃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어디서? 여기서. 아주 황당했습니다. 왜냐면 승철이 형은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귀신은커녕 애초에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건 나눠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웬 귀신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며칠 전에 승철이 형이 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차 부품을 이렇게 떼내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갑자기 요란하게 경고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살점에 떨어져 내렸던 그 사고차. 이게 사고차잖아요. 고장이 나서 그런가? 경고음을 끄려고 운전석으로 올라탔습니다. 아씨. 뭔 소리야? 꿈꿨어? 그 뭔 소리야? 아니 귀신이 어딨어?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그 여자 봤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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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야 지난번에 그 머리카락 그 여자 거 같아. 그래 그래 알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승철이 형도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여자 또 봤어. 본네트 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없었어? 없어 없어.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솔직히 승철이 형이 미쳤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귀신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때는 12월 31일 새해를 목전에 앞둔 밤이었습니다. 승철이 형과 조촐하게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한번 찍자. 됐어, 뭐 그런 거래. 야, 이거 들어봐봐. 아, 됐어. 야, 이런 거 찍어줘야 또 간지야. 자, 내 불 붙여줄게. 언제 또 이런 거 준비했대?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승철이 형은 또 그런 셋. 제 모습을 디카로 이렇게 찍어주기 하나, 바빴습니다. 둘, 셋. 야, 잘 됐어? 나왔다. 어, 보자. 저는 승철이 형한테 디카를 건네받아서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형, 이것 좀 봐봐. 사진을 보여주려고 옆을 승철이 돌았는데 승철이 형! 승철이 형이 없는 거예요? 형! 형! 승철이 형! 형이야? 형이지? 장난치지 마. 아 진짜 좀 장난 좀 치지 말라고! 진짜 적당히 좀 가라.
차량 안을 마구 막 기어다니는 승철이 형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철이 형이 이야기했던 그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제가 달려가 보니까 승철이 형은 정신을 형. 잃은 채로 그 자리에 이렇게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아, 괜찮아? 야, 뭐야? 아, 나 왜 있는 거야? 형 진짜 미친놈처럼 기어다녀서 기억 안 나? 아, 뭔 소리야. 그 여자가 나 쫓아왔는데. 방금 전에 저한테 디카를 건네주고서 본인은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나섰대요. 그런데 여자가 또 나타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승철이 형은 그 여자를 피해서 차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로 죽은 여자 귀신이 형한테 씌인 게 아닌가.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폐체장 안을 헤맸던 게 아닐까? 근데 여자는 형을 왜 이토록 괴롭혔던 걸까? 혼란스러운 밤이 지나가고 저는 더 이상 승철이 형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다면서 폐차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지, 뭐 어떻게 일하겠어. 그런데.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네. 혹시 어떤 일로? 지난달 19일에 폐차한 차에서 잃어버린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 문제의 사고차 주인의 그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혹시 폐차하시다가 시계 하나 발견하신 게 없으실까요? 시계... 잠시만요. 그 확실히 그 차에 있었던 거 맞나요? 아, 그 가끔 사고 현장에서 분실하신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꼭 좀 찾아야 되는 시계여서요. 한 번만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예물시계인데 애타게 찾고 있다면서 그 차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문한 예물시계를 받아서 돌아가던 길에 신부가 현장에서 사망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일단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승철이 형이 머물던 방, 그 방 서랍을 마구 뒤졌어요. 서랍 안에 시계 하나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자가 없어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그리고 급기야 승철이 형이 미쳐버린 이유 그 모든 게 이 시계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죠.